하루 종일 행정법 공부했는데 점수는 제자리 걸어지고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머릿속엔 물음표만 떠다닌다면 행정법 공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합격할 자신 있으신가요? 영상 속 저 사람은 대체 누군데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냐고요? 제가 바로 행정법의 다름을 가르쳐드리는 이영화입니다.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 행정법과 부무원 행정법을 같다고 착각하시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두 과목은 시험 범위부터 다릅니다. 군무원은 공무원과는 달리 행정법 강론을 포함한 특이한 판례들까지 넓은 범위를 공부해야 합니다. 그런데 우린 처음 공부를 하죠?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최근 행정법 출제 트렌드를 반영한 군무원 맞춤 시험 범위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행정법 전부를 공부하지 않습니다. 그들은 정리에 강하죠. 핵심만 심플하게 요약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100% 초시생 맞춤 교재를 만들었습니다. 복잡한 판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트리노트, 헷갈리는 내용까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박스 등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만 챙겼습니다. 두꺼운 책 여러 번 펼쳐보면서 불편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책 한 권으로 끝내세요. 행정법은 고득점 받기 어렵다? 이 말은 행정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. 수험생들에게 군무원 맞춤 강의를 제공하고 단기간 내에 확실한 합격을 이루기 위해 군무원 단독반을 만들었습니다. 더 이상 아무 곳에서 아무에게나 배우지 마세요. 군무원을 가장 군무원답게 오늘부터 워굿! Wow,